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로로와 친구들이 스키를 타고 있네요. 조심! 에디, 먼저 갈게! 야호, 신난다! 어? 루피잖아? 좋아, 따라잡아주지! 느림보 아가씨, 안녕! 뭐? 느림보라고? 나? 먼저 갈게! 날 놀랬지? 좋아! 뽀로로! 어? 이래도 내가 느림보야? 어? 그럼 취소해! 어허! 날 잡으면 취소하지! 뽀로로의 말에 루피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어? 뽀로로 또! 루피! 루피, 괜찮니? 그럼, 그럼. 잡긴 잡았는데 나 대신 눈사람이네! 뭐야? 너 때문에 다칠 뻔했잖아! 왜 나 때문이야? 네가 앞을 잘 봤으면 됐잖아, 느림보 아가씨! 너 느림보라고 했지? 너? 오, 슬슬 가보실까? 뽀로로! 왜? 날 꼭 잡고 말 거야! 거기 살아! 잡아봐! 뽀로로 거기 살아! 싫어! 못 잡을 줄 알아? 다들 내려올 때가 됐는데? 어, 저기! 응? 다들 오는구나! 뽀로로! 어? 다들 어서 와! 루피, 호비! 괜찮아? 다들 괜찮니? 결국 날 못 잡았지, 느림보 아가씨!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느림보! 뽀로로 남자! 저런, 루피가 울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루피! 어떻게 해야 루피의 화가 풀릴까?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노래는 기분을 즐겁게 하니까 노래를 부르며 사과를 하면 루피도 화가 풀릴 거야. 그럼! 괜찮은걸? 춤도 같이 춰봐. 재밌어 할 거야. 춤도 같이? 노래? 좋았어! 뽀로로는 루피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루피야! 어머, 깜짝이야! 여기 웬일이야?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너를 위해 노래를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봐. 거생거생 아기 내하지 사탕나고 콸콸콸 얼마든지 오냐 오호냐 알았다고 콸콸콸 뽀로로, 갑자기 노래는 왜 부르는 거야? 이러면 네 화가 풀릴까 해서. 겨우 그 정도로 화가 풀리겠니? 잘 가. 그래서 뽀로로는 에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럼 루피에게 선물을 줘봐. 선물? 내가 선물을 만들어줄게. 우와, 고마워, 에디. 그런데 뭐가 들어있어? 루피가 좋아할 만한 게 들어있어.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에디. 아이, 뭘. 루피야,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날 위한 선물? 뭐지? 루피야, 받아주라. 뭐, 전 그렇다면... 놀랬잖아! 뽀로로, 넌 또 날 골탕먹이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루피야... 친구들이 놀이터에 다시 모였어요. 어떡하지? 그럼 루피를 몰래 도와주는 건 어때?
몰래? 응, 그러니까 비밀 친구가 돼서 루피를 몰래 도와주는 거야. 비밀 친구? 그거 좋은데? 힘들어하는 일을 해주면 루피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루피의 비밀 친구라. 좋았어! 뽀로로는 루피의 비밀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설탕이 다 떨어졌네. 패티네 가서 얻어와야겠다. 루피는 설탕을 얻으러 패티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 팀에 도와줘야지. 반죽만 해놓고 아직 과자를 안 구웠네. 잘됐다. 내가 대신 구워놔야지. 루피가 좋아하겠지? 루피가 돌아왔어요. 다시 과자를 만들어 보실까?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과자잖아. 이상하다. 누가 만들었지? 먹어볼까? 맛없어. 뭐?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야? 다음엔 또 뭘 도와줄까? 이제 정리가 다 끝났네. 그런데 누가 과자를 만들어 놓은 걸까?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자, 의자가 망가졌잖아. 어떡하지? 포비한테 부탁해볼까? 뽀로로가 또 왔군요. 포비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오. 와, 누가 고쳐놓은 거지? 정말 고맙다. 이 정도면 됐겠지? 갑자기 의자 다리가 부러졌지 뭐야. 그래? 응? 응? 어? 의자가? 이상하네. 뭐가? 분명히 부러졌었는데. 그럼 난 가도 되겠네. 포비 와줘서 고마워. 뭘? 잘 가, 포비. 안녕, 루피. 설마 뽀로로가? 잘 됐다. 누구지? 참 고맙네. 그럼 앉아볼까? 자, 좋은데? 루피가 감동받았을 거야. 내가 몰래 의자를 고쳐줬거든. 크랑크랑. 뽀로로는 친구들에게 루피를 도와준 얘기를 했어요. 루피 대신 과자도 만들고 의자도 고쳤다니까. 잘했어, 뽀로로. 그 정도면 루피도 기분이 풀렸을 거야. 그렇지? 루피다. 안녕. 안녕.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누가 그랬는지 궁금해서. 뽀로로? 뽀로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줄래? 혹시 우리 집에서 과자를 만들어 놓은 게 너야? 그럼 의자를 고쳐 놓은 것도? 이상하다. 루피가 왜 화가 났지? 글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럴 게 아니라 루피한테 물어보자. 그게 좋겠다. 뭐? 뽀로로가? 그래, 이 의자 좀 봐. 뽀로로가 고쳤다고 했는데. 게다가 집안을 잔뜩 어질러놓기까지 했다니까. 아, 그래서 뽀로로에게 화가 난 거구나. 뽀로로는 도와주려고 그런 거였는데. 그러게,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뽀로로는 비밀 친구가 되어서 널 몰래 도와준 거였어. 그래. 비밀 친구? 뽀로로는 화난 네 기분을 풀어주려고 과자도 만들고 또 의자도 고쳐준 거야. 결과는 안 좋았지만 말이야. 그랬었구나. 루피는 그제서야 뽀로로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 그렇지. 들어와. 누구지? 누구야? 어? 이건 이게 뭐지? 케이크잖아. 맛있겠다. 그런데 누가 가져다 놓은 거지? 뽀로로가 기분이 좋아졌나 봐. 응, 다행이야. 이번엔 내가 너의 비밀 친구야, 뽀로로. 뽀로로, 루피,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